뭐가 있을까? 엄청 많아. 예쁘지? 어, 예뻐. 짜자잔. 예뻐. 뭐야? 니들리와 갤리프. 어디로 가? 완전 잘 어울려. 뭐야? 오, 내 컬러라고. 이거 너무 예쁘지? 우와. 오버립 하고 싶을 때 착색 시켜주면 이제 완벽.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카페 풀콘이라는 데예요. 너무 예쁜데? 미국에. 응! 맛있어. 좋아. 내가 일부러 산미 없는 걸로 해달라 그랬어. 잘했어. 너 산미, 어, 산미 없는 거 좋아하지? 얘는 오레오 뭐식이었는데? 오레오 뭐였어? 우리 이거 파괴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날아가는 거 아니지? 맛있어? 응. 맛있다. 오늘 남양주 출장을 왔다가 카페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가방을 털 거야. 내가 새로 샀다? 인스타에서 사진 보고서 너무 예뻤어. 이게 원래 화이트를 사려고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재고가 안 풀린 거야. 이거를 다들 엄청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이거. 이 안에 에어팟 들어가 있어. 귀엽지? 근데 얘는 스탠드 오일 제품이 아니라 파인드 카푸에서 내가 떼왔어. 파인드 카푸 가방을 사면서 얘를 받았는데 여기 뒤에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껴서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 찰떡이야. 너무 잘 어울려. 그치? 나는 원래 세트인 줄 알았어. 그치? 스탠드 오일에서 이렇게 팔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있고 노트북이 13인치까지는 들어가고 아이패드까지는 그냥 다 무난하게 들어가는 정도? 15인치는 좀 작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엄청 많아. 일단 오늘 내가 일하면서 묶은 머리끈? 응? 그리고 지갑. 항상 들고 다니는 지갑. 이 지갑. 지갑 안에 부적도 있고. 그놈의 부적. 어. 뭐야, 나 머리끈 하나 더 있네. 어, 그거 이쁘다. 그치, 이거 이쁘지? 응. 어디서 줬지? 다음은 나의 찐 헤라 블랙 쿠션. 찐. 내가 몇 년째 보고 있지. 그치. 응. 몇 얘는... 년째 계속 쓰고 있잖아. 아니, 지금 내 친구들 다 알잖아. 나 헤라 불크만 쓴단 말이야. 인정, 인정. 17N1 쓰고 있어. 요거. 기존 헤라 불크도 잘 썼는데, 난 이 리뉴얼 된 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 왜? 얘가 더 가벼워. 어떤 게? 밀착력이나 발림성도 더 부드러워서, 진짜 나는 신형 버전이 더 좋고, 또 잘 쓰는 게 나 리뷰 엄청 많은데. 어떤 거? 어! 야, 너가 갖고 있는 거 진짜 많지? 야, 우리 겹치는 거 짱 많다? 누가 방송으로 영업을 했었다고. 제 가방에도 있어요. 그치? 네. 이건데 엄청 많은데 일단은 내가 기존에 잘 쓰던 거는 요거. 내가 너한테 영업했던 거. 인정. 3CE의 블러 워터 틴트에 핑크 그라운드랑 레이다운. 짠. 오, 뭐야? 야, 뭐야? 나도 있지로. 야, 너는 더블 윈드네. 나도 있지로. 야, 내가 카시오라 방송할 때 샀지. 인정. 어, 핑크 구아바네. 구아바. 내가 쓰는 건 핑크 구아바. 예쁘지? 어, 예뻐. 약간 쿨한 느낌이다. 웜톤이 발라도 예쁘다. 예쁘지? 진짜, 진짜 예뻐. 그치? 응.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들도 탐낸 대란템이야. 레이다운. 아, 웜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쿨이 바르면 약간 퍼플기가 돈다? 어, 진짜? 어, 예뻐. 이거 예쁘지? 응. 그리고 너 뭐야? 더블 윈드? 더블 윈드는? 아, 이건 약간 완전, 쿨하네. 완전 퍼플. 여름이 쓰면 진짜 예뻐. 오, 완전 다르다. 진짜 예뻐,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좀 웜 같네. 그러게. 아, 요렇게. 세 개가 있고, 얘는 요즘 내가 바르는 거. 포렌코즈의 피러렛. 피러 팻. 내가 저 이거 발색하면 무서운 게 이틀 동안 안 지워진다고. 진짜 완전 착붙인가 보네. 포슬포슬해 보이지 않아? 응. 부드러워 보여. 괜찮지? 완전 블러블러. 퀴틴트 스웨이드의 썬데이 피크닉이랑 퀴 레드인데. 네. 내가 어제 이걸 발랐는데 다들 찰떡이라는 거야. 절 영업해 보시죠. 자,
어때? 이쁘지? 일단 색감, 질감 오케이. 그리고 색깔 일단 내 거야. 어, 그런 거 같네. 여기 누가 아랑이라고 써놨나 봐. 완전. 이 피레드는 뭔가 청순한 레드 느낌? 청순? 응. 나 그 레드 완전 좋아해. 이쁘지? 어. 뭔가 청순한 레드야. 어. 이쁘지 않아? 완전. 어, 나 이 색 진짜 좋아. 짜자잔. 짜자잔. 이뻐. 그리고 얘는 이제 내 립밤. 멜릭서 립밤인데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비건이야. 그래서 발색은 안 되지만 입술이 건조할 때마다 멜릭서 립밤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 거. 응. 이쁘지롱. 내 거 진짜 여기서 보니까 되게 튄다. 오, 너 나 다 웜한데 이거 혼자 쿨해. 완전. 진짜. 뭐야 이거 너무 퍼플 아니야? 근데 여름 쿨톤한테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나 요즘 물티슈 들고 다니잖아. 왜? 아니 이거 거기 나 부동산에서 준 거야. 부동산 웬 말인가요? 아니 과천 부동산에서 날 준 거야. 집 보러 갔다가. 집 보러 갔다가 또 한껏 보고 오셨나요? 어, 뭐야? 짠. 얘 착색 진짜 심하네. 얘 뭐야? 쓰리씨. 쓰리씨가 착색이 심하네. 그리고 이거는? 어? 나 알아. 뭐야? 니들리와 겟리프. 뭐가 더 좋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니들리야. 오, 왜? 왜? 어, 니들리는 그 패드도 되게 순하고 확실히 모공의 효과를 많이 봤어. 나는. 걔도 붙여놨을 때 그 뭐지? 쿨링가? 응, 맞아. 그게 맞아. 진짜 좋았어. 둘 다 들고 다니고 오늘 일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열 받아 쓰실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이따가 집 가는 길에 붙이려고 두 장씩 들고 다니고 있고 얘는 미스트. 미스트. 가희서울의 링클 바운스 콜라겐 보습 미스트. 내가 그때도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 어디로? 어? 어디로 가? 단점은 얘가 너무 뻑뻑하다? 눌렀을 때? 눌렀을 때 뻑뻑해? 그치? 응. 좀 뻑뻑하지? 오늘 내 눈화장. 맥힌 뉴욕의 핑크 무드. 뭔가 토니몰이랑 아리따움 같이 생기지 않았어? 어 맞아. 그거 아니야? 어디 아니야? 거야? 맥힌 뉴욕이야. 완전 잘 어울려. 그치? 내 색깔이지. 난 그런 거 바르면 부어 보일 때 있는데 진짜 찰떡이다. 왜야? 어, 내 컬러라고. 예쁘나? 슉슉슉. 끝? 컬러는 잘 뽑았는데 그러게 퀄리티는 아직 그만큼 못 따라오는 느낌? 이 핑크가 진짜 이쁘다. 오 이쁘지. 이뻐. 이쁘지. 근데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바른 거 색깔 전부 다 이쁜 거 같아. 그치 그치 이거 둘 다 이쁘지. 어, 진짜 이쁜 거 같아. 그리고 이게 팔. 지금 바르는 게 팔. 팔. 이쁘지 이것도. 어. 그 색깔 마음에 든다. 맨 마지막은 얘는 약간 좀 퍼플인데 퍼플 브라운? 응 그래도 되게 예쁜 것 같아. 나쁘지 않지. 응. 이 브라운 포인트 컬러들이 이쁘고 응. 글리터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어 그 고운 입자를 많이 안 쓴 느낌이야. 응응응. 그러니까 돈 절약한 느낌. 어? 아 너도 알잖아. 언니도 아시잖아요. 응. 피그먼트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이 글리터 입자가 빛나는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쵸. 당신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피그먼트를 많이 안 넣으셨다고. 이거 저렴한 피그먼트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이 색깔 진짜 예뻤어. 이쁘다 이쁘다. 내가 톤이 조금 어둡다 보니까 딱 지금 이 두 컬러 몇 번 발랐어? 아 6번하고 8번 포인트로. 오 이뻐 이뻐. 이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 오 이뻐. 오 우리 구강청결제 필수지? 그렇지. 어? 그게 향수야? 어 이거 향수를 공병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뚜껑에다가 꾹꾹꾹꾹꾹 누르면 얘가 공기 중에 변질되지 않고 원액이 그대로 이 안에 쭉 빨려들어가. 좋다. 지금 이거는 제니퍼 로페즈의 글로우 바이 제이로 내가 맨날 바르는 비누 향수. 응 이거 알지? 내가 맨날 바르는 거. 야스. 응 이거 들고 다니고 이. 자키 지바겐이 욕심이다. 지바겐 타고 싶어. 이거 내 마스크. 이거를 요즘 빨아서 쓰고 있어. 빨아서 쓴다고? 마스크? 맨날 일회용 쓰니까 너무 낭비가 심한 거야. 이거 밤마다 집에 갈 때 내 얼굴 씻으면서 얘 같이 씻어줘.
자기 피부처럼? 어. 니들리 마일드 클렌징 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랑 해서 이렇게 해서 쪼물쪼물해서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내가 새로 샀다고. 이거 귀엽지? 어떤 거야? MLB에서 내가 새로 샀다고. 어? 나 MLB 진짜 좋아해. 근데 너무 이쁘지? 이뻐. 나 너 파우치도 볼래. 나 내 파우치 근데 진짜 뭐가 없어. 너가 영업한 이거 내가 영업했다고? 어. 이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업한 거야? 어, 이거 너가 영업했어. 또? 그때 같이 팔았어. 아 진짜로? 어. 그리고 이건 네일. 어? 이거 나 이거 너가 추천해줘서 쓰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너가 추천해준 거. 추천해준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져간 거 아니냐고요? 어. 이거 우리 집에서 가져갔잖아. 아니에요. 가져갔잖아. 그래요? 너 우리 집 도미노 쓰러뜨리고 가져갔잖아. 아 이게 그 도미노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립. 오 쿨. 브러쉬. 그리고 그대와 갔던 아 이거 나랑 유럽 갔을 때 샀던 거. 아 이거 아직도 갖고 있구나. 이때 진짜 좋았는데. 맞아. 프라하. 일단 나는 이 색깔로 카인드 앤 러브. 아 블러 이렇게 해줘. 우와. 오버립 하고 싶을 때 이걸로 많이 해. 우와 뭐야 나 사고 싶어. 이걸로 안에만? 안에 발라주고. 아까 더블 윈드? 응. 오. 이걸로 이렇게 이제 착색 시켜주면 이제 완벽. 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매일 일하고. 너무 행복하다 일이 많아서. 우리 쏘아랑은 매일매일 일하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 일하고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급하게. 급하게. 카메라 갖고 나왔으니까. 하나 찍어봤어요. 유럽이 진짜 재밌었지. 아, 그거 생각나. 그 갑자기 관광차 같은 거 샀. 관광차? 응. 아 그 올드카? 응. 그거 진짜 대박이었지 우리.